밑줄 긋는 여자.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돼. 이정아.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잠시뿐. 돌아서면 험난한 구비가 다시 펼쳐져 있는 이 인생의 길. 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 주체할 수 없이 울적할 때,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, 자신의 존재가 한낱 가랑잎처럼 힘없이 팔랑거릴 때.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나는 더욱 소망한다. 그것들이 내 삶의 걸음이 돼 화사한 꽃밭을 일궈낼 수 있기를. 나중에 알찬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꽃이 아니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.